많이 우울하니까 마음의 평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절망 날 것 같아요. 국내 탈모 환자 약 23만 명 중에 20, 30대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성 탈모 환자의 비율이 45.6%로 남성하고 비슷합니다. 머리가 하나쿵 빠지면서 정말로 구멍이 난 것처럼 뻥 뚫린 것 같아서 그만큼 괴로웠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범국민적인 질환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함이 예전에는 네. 중년 남성들이 주로 고민거리 아니었나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게 아닌가 봐요. 자, 오늘 순정시대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당연히 탈모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입니다. 이분 여성이세요. 네, 그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아, 50대 동안이시다. 되게 동안이시죠. 들어오세요. 그냥 봐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탈모 맞아요? 잘못 찾아간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저보다 많으신데. 참 미스테리합니다. 네. 그냥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게요. 머리가 설마? 안 돼. 아, 나 갑자기. 어머머머. 아, 나 버렸어. 어머님 가발이셨어요? 네, 가발이에요. 그래도 처음 뵙는데.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왼머리카락 이렇게 많아. 아이고. 아, 많이 빠지시는군요. 제가 요즘 저러거든요. 아유, 이 머리카락 좀 봐요, 아주. 이렇게 매일 주워서도 줘도 끝이 없어요. 행하네 행해. 이걸 뿌려야겠다. 이거 흑채예요. 제가 여기가 너무 횡해서 이걸로 좀 커버하고 있죠. 잊어먹을까봐 필요에 따라서 가방마다 다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오, 진짜 많으신데? 보통 저 또래들보다 엄청 빨리 이 머리가 휘었거든요. 30대 중반부터.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나는 거 새치 염색 좀 하다가 한 40대 되니까 주기가 빨라져서 3주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이제는 2주면 이제 하얘져요. 어디를 가실까요? 무녀지간에 오오오 아, 따님이 잠깐, 저 범상치가 않다.
뒤에 무슨 청주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어디 소품인가 봐요. 아 진짜요? 저희 딸은 볼륨 선수이고요. 저는 이제 매니저 겸 해서 매일 같이 함께 볼륨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저희 딸이 몸은 성인인데 정신 연령이 조금 초등학생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매일 함께 하고 있어요. 힘들게 힘들죠. 그렇지만 엄마니까 그냥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제가 이제 두 딸을 케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와서 우울감도 오고 열감도 나고 잠깐 이 소개 영상 봤을 뿐인데 네. 말이죠. 표정이 지금. 그러니까요. 선생님 지금 예. 표정이요. 자, 우리 의뢰인 오늘 맹인숙 어머니거든요. 상태를 우리 마스터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우리 의뢰인의 탈모를 진단해보면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입니다. 여성형 탈모는 주로 앞머리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면서 전두부 정수리 가마 이르는 넓은 면적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속이 휑하게 비쳐 보이는 거죠. 아, 예. 근데 탈모면 그냥 다 같은 뭐 탈모지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남자 여자 다른가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수리 부위에서 빠지는 여성 탈모에 비해서 남성형 탈모는 이마에서부터 헤어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M자로 빠지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형 탈모와는 다르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그러고 보면 여성들은 앞머리보다는 뒤 정수리 쪽 머리가 빠지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보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앞머리는 내가 볼 수 있는데 네. 뒷머리는 남들이 알려줘야지 알 수 있으니까 탈모가 이미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아는 경우가 굉장히 아이고.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치료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해요. 자, 남성과 여성 그 부위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인 자체도 아예 다른가요? 네, 원인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남성은 유전성 탈모가 대부분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은 탈모 유전자를 활성화하고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은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갱년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서 어머님들이 갱년기 때 탈모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군요. 정답! 엘라 씨, 맞습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갱년기가 여성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갱년기뿐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랑 다르게 임신, 출산,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요.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펌이나 염색 같은 잦은 머리 시술도 받으셔서 탈모가 원인이 남성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우리 의뢰인 맹인숙 어머니가 보면은 해당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잦은 머리 시술이 탈모에 악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30대부터 시술을 받으셨다면 지금 현재 50대이시니까 20년 넘게 새치 염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염색을 자주 하실수록 두피에 가해지는 화학적 자극이 증가하기 때문에 탈모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탈모는 생각해보면 더 심각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심리적 위축, 더불어서 대인관계가 떨어지는, 고립되는 이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다 보면요. 심각한 우울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모를 가진 여성분들이 네. 병원을 찾기까지 평균 한 7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7년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통은 모발이 많이 빠지면 그때서야 탈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모발이 가늘어지는 시기, 그때부터가 탈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정확히 과연 탈모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탈모가 뭐냐, 이게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 모발의 수가 약 6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50개에서 70개의 모발이 빠진다면 정상 범주 이내이고요. 하루 약 100모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면 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다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세. 네, 맞아요. 일일이 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빠져있는 모발의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10개 이상이면 초기 탈모, 20개 이상이면 심각한 탈모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이랑 다르게 탈모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남자는 탈모 치료제가 있고 여성은 탈모 치료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자, 대부분 이 탈모에 관련되는 치료제는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 관련된 것으로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남성하고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탈모 치료제가 있기는 해요. 네. 그마저도 여성은 이것을 3% 농도 이하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원래 나타나는 부위 외에 다모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의뢰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난감하네. 속상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의뢰인께서도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를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 나는 거에 좋다고 해서 검은 콩밥 하고 있어요. 먹고 싶을 때는 좀 많이 먹고 먹다 보면 좀 질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줄여서 먹지요. 콩이야 많이 먹는데 아, 걱정이 크니까 애매한 거예요. 어디까지 일상생활이 어디까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 정말 검은콩 먹고 탈모가 개선되려면 한 트럭 드셔야 돼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따님들은 엄마 싫어하시나. 오늘도 콩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빨. 너무 많아 콩이. 뭐 보고 계실까요? 두피에 좋은 거 보시나 봐요. 탈모 샴푸 그것 좀 알아보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여러 가지 구매하고 있어요. 성분은 그건 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보고 그냥 사죠. 좋은 거. 저도 저러는데. 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다 어려운 용어니까. 예. 둘, 셋, 넷. 너무 많이 썼는데? 여섯, 일곱. 저것도 탈모에 좋다는 샴푸일까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머머.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시죠? 아마도 찬 바람으로.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시지 않을까요? 찬바람으로 말리면 괜찮다고 해서 주로 찬바람으로 말리고 있거든요. 그죠? 저는 술
옷이 별로 없어서 아니 요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드라이기가 일을 하다 말아서. 아. 그리고 또 아. 어허. 아이고. 다 안 말리고 누워 계시면 잡아 당겨져서 견인성 탈모가 더 유발되더라고요. 아. 식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조금 출출할 때가 많아서 자주 시켜 먹고 있어요. 보다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먹는 것, 그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잘 드셔서 좋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드시는 거 보면.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요. 이게 좀 옳은 방법인가? 아, 검증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 효과면. 그 방법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났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뭘까요? 탈모 샴푸, 후기 중요하죠. 후기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성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탈모 방지용 샴푸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탈모를 가속하는 두피와 모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황산염, 실리콘, 파라벤과 같은 유해 성분이 있는지 혹은 pH값이 5에 가까운 약산성 샴푸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탈모 유형에 맞는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듬이 문제다 하면 비듬 제거, 약한 모발이 문제면 모발 강화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미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탈모 샴푸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샴푸는 모발에는 영양 공급이 가능하지만 모발의 뿌리인 모근까지는 영양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근은 두피 밑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튼튼한 머리카락의 비결은 바로 모근이 튼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콩밥, 콩자반 챙겨 드시는군요. 검정콩 모발에 좋은 건 맞잖아요. 네, 그거는 좋은데요. 왜냐하면 모발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탈모 환자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검정콩은 100g당 단백질 함량이 43.1g이나 되기 때문에 탈모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오,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인 양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지금 드시는 검정콩만으로는 탈모에 도움이 될 정도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나마도 예. 야식으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야식이라는 건 도대체 주로 언제 먹죠? 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식은 11시, 저녁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로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일라 씨 그때 드시는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바로 이 모발을 만드는 모모세포가 딱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모모세포요? 그건 또 뭐예요? 모모세포는 모발의 뿌리인 모근의 아랫부분, 바로 이 모구부에서 활동하는 세포예요. 모발 성장세포라고 할 수 있는 모모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열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자야죠. 그렇죠. 안 자고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모세포 분열에 쓰여야 되는 에너지가 야식을 드시는데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먹어주고 영양물을 공급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니군요. 사실 모발의 주기를 예. 보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모발 한 모의 수명은 약 5년 정도이고 그 5년 동안 새로 자라는 성장기, 노화하는 퇴행기,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등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모세포가 분열하는 기간이 바로 성장기인데 그 분열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을 멈췄다. 그럼 바로 퇴행기로 접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퇴행기로 접어든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화한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가 앞당기는 만큼 휴지기에 도달해서 모발이 빠지는 시간도 빨라지겠죠. 자, 그러다 모발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고 모발 장수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주인공이 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정부로 갑니까? 오, 오토바이다. 오. 우와, 멋지시다. 이번에 주인공이시구나. 이야. 어머머, 머릿결 너무 좋으시다. 같은 50대세요. 스미스포츠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크, 스노보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게 다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탈모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글로벌 IT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심했고요. 그냥 누워 자고 싶죠?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탈모도 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냥 쭉쭉 빠져요. 어머머머. 그래서 스트레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운동이 최고다. 헬멧 같은 경우 잠시 쓰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착용하신다면 두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피가 오랜 동안 밀폐되면 열이나 땀이 빠져나가지 못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요. 혈액 공급을 방해받아 두피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헬멧은 꽉 끼지 않습니까? 그럼 압박이 계속되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모낭이 손상돼서 결국 탈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이제 염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염분이 모발의 큐티클을 손상시켜서 모발을 푸석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탈색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피지의 분비가 과하지도 않고 잘 발달됐어요. 사회자분은 0.08mm예요. 웬만한 남자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좋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개수, 두피의 건강상태, 모공의 각질, 건강상태 등등 매우 양호하세요.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도 두피 건강을 잘 지키고 모발 동안까지 되신 이 김유선 씨거든요. 특별히 우리 순정 씨께서만 그 비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에도 뭐가 차이가 있을까? 두부, 일단 단백질 네. 많은 음식이잖아요. 오, 샐러드. 흑임자라고요. 논문의 가루. 샐러드 소스야. 흑임자에다가 꿀하고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맥주 효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포씩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맛있겠다.
지압 요리를 하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정도 보통 하고요. TV 보면서 심심하면 그냥 마사지 한다 생각하고 해요. 좀 두피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네. 아, 손잡이 부분으로도 저렇게 지압을 해주고요. 혈액순환이 되니까 땀이 나. 폐물 배출도 잘 되고, 아무래도 땀도 나고, 온몸이 신진대사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쉬운 방법 들여서 좀 살짝 당황스럽게 하고 이분이 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여쭙고 싶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모발 관리 비법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 거기에 영양 공급까지 두피와 모발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두피 마사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자세히 보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잘 찾아서 자극을 하셨어요. 부위가 따로 있어요? 네. 먼저 백혜혈은 양쪽 길을 이은 선과 코끝에서 정수리로 이어진 선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수리 중앙보다 조금 뒤로 가셔서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두피 열감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살짝 아픈 감도 있지만 굉장히 시원하네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한 1분 정도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도 있어요. 탈모를 떠나서. 네. 제가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엄청 시원해요. 뒷목을 만져보면 목 뒤 중앙에서 양쪽으로 1.5cm 정도 떨어진 곳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풍지혈이에요. 이 혈을 눌러주시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두피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보통 근육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자 볼 때 저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 빗질을 하면요 머리 감기 전에 이런 풀어진 엉킨 채로 감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고 감으려고 머리 빗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감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가 봐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예, 샴푸도 많이 안 쓰고. 예. 자, 이제 건조를 또 어떻게 하실까 보자고요. 그건 뭐야? 그 자연 건조하신다는 느낌으로서. 있어요. 아, 맥주 효모가 그 시원하게 마시는 그 맥주 맞나요? 그 맥주가 맞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럼 탈모를 위해서 맥주를 마시면 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좋겠지만 아,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정말요? 맥주와 맥주 효모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아.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를 만들고 남은 발효 부산물을 따로 분리 건조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맥주를 만들 때 보리를 발화시켜서 맥아를 만들고요. 맥아에 홉을 넣고 끓여서 맥즙을 만들거든요. 맥주 효모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리, 맥아, 그리고 홉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모두 흡수하고 남은 부산물을 건조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래서 또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세계적인 영양학자 아델 데이비스가 우수하고 훌륭한 식품으로 맥주 효모를 꼽기도 했는데요. 자, 엘라 씨. 네. 맥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저머리 독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맥주의 본거장. 전 세계 맥주 양조장의 3분의 1이 모여있는 곳.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요. 1916년에 맥주의 해로운 성분을 추가한 것을 방지하는 맥주 순수령을 제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이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죠. 그렇다면 맥주 효모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도 혹시 독일에서 처음 발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 정말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 정말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960년대에 독일의 연구진들이 맥주 공장을 방문했더니 공장 직원들의 모발이 유난히 건강하고 또 풍성한 걸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비결이 바로 맥주 효모 덕분이란 걸 알아낸 거죠. 왜 맥주 효모가 대체 탈모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의 뿌리인 모근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모근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든 잘 먹어야 튼튼한 법이니까요. 모근에다 영양분을 마구마구 공급해줘야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모근에 영양 공급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머리카락을 꽉 잡아줄 수 있는데요. 모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식물을 머리카락, 화분을 모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근이 튼튼한 경우에 어때요? 뽑혀지지가 않죠? 끝도 없네요. 반면에 보세요. 모근이 약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훅? 흩어버리죠? 네. 이렇게 모근이 튼튼하지 못하면 머리카락을 붙잡는 힘이 약하니까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려면 모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모근은 어떻게 해야지 튼튼해지는 거예요? 두피에 직접 바르는 팩이나 뭐 탈모 샴푸 같은 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팩이나 샴푸는 모발의 영양 공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머리카락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 밑에 있는 모근이다 보니까 두피를 뚫고 영양 공급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맥주 효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식품으로 맥주 효모를 섭취하시면 혈액을 통해서 모낭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모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발의 주 성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백질이라고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모발의 주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이 약 45에서 60%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하면요. 네. 함량이 뭐 소고기도 있고, 그죠? 닭고기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근데 꼭 맥주 효모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소고기, 닭고기에도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지만 맥주 효모와 비교해보면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100g당 우유는 3.15g, 소고기는 11.7g, 닭고기는 23.2g인 것에 비해서 맥주 효모는 무려 46.67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맥주 효모가 모발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요. 맥주 효모에는 무려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맥주 효모 속 18종의 아미노산이 우연치 않게 우리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어요? 이 18가지의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머리카락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나무 기둥들 있죠? 예. 그 나무 기둥을 모발을 구성하는 18가지 아미노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어머머. 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발을 구성해야 하는 18종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모발 속의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축 처짐,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발에 중요한 아미노산이 맥주 효모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가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탈모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 30명에게 맥주 효모를 함유한 식이보충제를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모발의 수, 밀도, 굵기 등의 비율이 약 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효모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외에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이 또 들어있는데요. 모낭의 세포 재생과 성장에 관여해서 발모를 촉진하는 비타민 B2,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증모를 유도하는 비타민 B3 등이 풍부해서 탈모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맥주 효모 속 비타민 B6의 경우에는 탈모를 일으키고 모발의 굵기와 개수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인 DHT의 활성을 90%나 억제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맥주 효모에는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라면 뭐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비타민 B 식품인 달걀과 맥주 효모의 비타민 B 함량을 비교해봤더니요. 비타민 B2의 리보플라빈은 약 5배,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약 175배,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은 무려 355배나 더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맥주 효모가 월등히 많네요. 네, 이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1, B2, B3, 그리고 B6, B7까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비타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그래서 보자. 비오틴. 이 비오틴은 독일어로 모발을 뜻하는 hard, 그다음 피부를 뜻하는 hot, hard with hot라고 하는 글자에 H만 따와서 비타민 H라고 불릴 만큼 이 비오틴이 이 모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타민인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을 탈모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머리카락이 잘 성장하려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필요한데 이 케라틴 생성에 필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결국 비오틴이 모발 건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모발의 필수 영양소인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빠지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는 탈색 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모를 호소하는 여성의 약 38%에서 비오틴 결핍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탈모를 막고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비오틴이 부족하지 않게 꽉꽉 채워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오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 섭취를 통해서 보충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맥주 효모 속에 풍부한 비오틴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쉽게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검은 액체를 결핍된 영양분, 코인 티슈를 우리 모발이라고 가정한 뒤에 한쪽에만 맥주 효모를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액체를 모발에 부어봤는데요. 한쪽만 쑥쑥 자라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비오틴이 결핍된 모발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반면에 맥주 효모로 비오틴 영양분을 더한 모발은 순식간에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맥주 효모 속에 비오틴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비오틴이 포함된 영양제를 6개월간 섭취하게 하였거든요. 그랬더니 모발의 양, 모발의 밀도, 모발의 윤기, 그리고 모발의 굵기까지 유의미한 어떠한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탈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 효모에는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맥주 효모 속에 풍부한 셀레늄이 모근과 모낭 세포를 보호해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셀레늄은 탈모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평균 나이 37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맥주 효모를 섭취했더니 피부 수분 함량 증가, 피부 밝기와 홍조 개선, 모공 크기 축소 등 피부 건강에도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맥주 효모를 좀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탈모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맥주 효모를 섭취하실 경우에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하실 것을 네, 권유드립니다. 자, 마지막 맞춤 솔루션 맥주 효모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맹인숙 의료인께서 순정 시대에서 드린 솔루션을 열심히 실천을 하신 결과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때마다 수시로 마사지 하고 있어요. 시원한데 조금 아프기는 한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선풍기 쓰시네요. 네, 머리를 바짝 말리는 게 좋다고 해서 선풍기로 꼼꼼히 잘 말리고 있어요. 맥주 효모도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흑채에 의존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흑채도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잘 다니고 있어요. 이게 다 순정시대 덕분입니다. 순정시대 화이팅!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의뢰인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행복을 누리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순정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열정과 낭만을 그대에게. 좋아졌네. 흑채 뿌리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 머리예요. 정말 관리하니까 달라졌어요. 엄마 앞으로 탈모 이겨내다 화이팅!
채널 A